기분 좋은데? 이제 통 연어장이랑 킹타이거 새우장을 준비를 했는데 아, 오 좋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즘 날씨 진짜 덥잖아요. 맥주도 뭐 인기지만 하이볼 인기가 진짜 많은데 진짜 어딜 가나 약간 하이볼이 있을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그 진빔에서 진짜 엄청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하이볼이 나왔대요.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고 마트 막 이런 데서 되게 쉽게 볼 수 있다는데 하이볼이 이렇게 나온다고? 그래서 아까 아니지. 어? 짜겠다.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진빔에서 진빔 하이볼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통 연어장이랑 킹타이거 새우장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 진빔에서 또 한국인 입맛에 맞게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이볼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안 먹어봤는데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. 요즘에 하이볼이 진짜 유행하잖아요. 이자카야에서 먹던 맛을 되게 집에서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. 여튼 궁금하니까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레몬 맛이랑 자몽 맛이 있거든요. 얘가 레몬, 얘가 자몽. 레몬 하이볼 먼저 먹을게요. 제가 레몬 좋아하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그 위스키 향만 입힌 게 아니라 위스키가 진짜 들어갔대요. 와, 위스키 향이 진짜 확 나네. 와, 오, 잘 만들었다. 이자카야에서 먹는 하이볼 맛이랑 진짜 거의 똑같아요. 진빔 그 본연의 살짝 그 바닐라 향 있잖아요. 그 맛이 되게 좀 은은하게 나고 달지 않아서 좋아요. 너무 달지 않고 딱 적당히 단맛? 와, 입에 넣을 때 확 맛있고 거부감이 하나도 없는 맛이에요. 이게 몇 도지? 아, 5도. 350ml 5도입니다. 아, 5도면은 딱 적당하네. 오, 맛있다. 사실 제가 안주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진짜 예전부터 이 킹타이거 새우장이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기대되는데? 일단 까볼까? 가볼 끼고 잘 까졌다. 이 등 뒤를 딱 따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보세요. 와, 입안에 새우장을 열 마리 한 느낌. 맛있다. 와, 진짜 엄청 찐득찐득 그 자체예요. 진짜 새우장 한 열 마리를 입에 이렇게 팍 넣는 느낌이에요. 완전 술안주다. 아,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쓰지도 않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히 달아가지고 되게 상큼하고 단맛? 연어장 왜 이렇게 커? 반마리 반마리 잘라가지고 먹어야겠다. 따님 먹어보겠습니다.
와 이거 왜 이렇게 쑥쑥 잘 들어가? 맛있다. 연어 한 2kg 되겠다. 아, 벌써 다 먹었어. 사실 원래 진짜 소주파거든요. 그래서 잘 안 먹는데 이자카야에서 먹는 하이볼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, 제 입맛엔. 아니 누가 안주를 이렇게 먹어. 아, 어 좋다. 아까 진짜 너무 편할 것 같은 게 얘는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뭐 피크닉 이런 데 가가지고도 여행 가서도 또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은 자몽. 와 얘는 자몽향이 진짜 진한데? 완전 자몽, 그냥 자몽 냄새 맡는 것 같아. 우와! 어, 이게 더 맛있는데? 와, 자몽 그 쓴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약간 상큼하고 살짝 달달한 느낌? 근데 약간 이게 특징이 안주랑 잘 어울리게 너무 달지 않아서 좋아요. 새우 하나 더 먹을까? 손질을 해보겠습니다. 짠. 아, 어, 자몽 맛 진짜 맛있는데? 와 근데 약간 도수도 5도라서 딱 부담 없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간단하게. 진짜 맛있어. 근데 하이볼이 이렇게 간편하게 나올 게 너무 신기하다. 사실 이 진빔 하이볼이 그 해외에도 있대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한국인 입맛에 맞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와, 잘 까져. 와, 이게 새우 몇 마리 분량일까? 10마리 분량 아닐까요? 10마리는 아닌가? 이거 뭐 50마리야? 맛있어. 아, 자몽향이 진짜 맛있다. 연어장도. 사실 엄청 박스채로 많이 받았거든요. 진짜 그러니까 행복하다. 아 근데 이게 제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. 금방 먹을 것 같아요. 벌써 지금 두 캔 다 먹었어. 다음 레몬 하나 더 먹어. 아 근데 약간 장으로만 먹으니까 살짝 물려가지고 이게 켜먹으면 맛있을라나? 약간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좀 돌리면 맛있을 것 같은데. 좀 너무 장만 먹으니까 조금 물려요. 짠! 지금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왔는데 요 정도 반동이 남아있던 거는 이제 자리가 없어서 못 돌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왔어요. 우와 윤기 봐. 그냥 연어 구워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?
와, 연어장 돌리니까 진짜 맛있다. 이자카야 온 것 같아요. 짜란. 간장 새우구이. 요즘 진짜 하이볼이 진짜 인기인 것 같아요. 어딜 가나 하이볼이 있고 그 중에서도 되게 진빔 하이볼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진짜 확실히 맛있긴 하네요. 생각해보니까 제가 색깔을 안 보여드렸는데 살짝 노란기가 있는 살짝 이런 투명한 색이거든요? 처음에 냄새 딱 맡고 한 입 딱 먹으면 어? 음료수? 어? 아니 술이네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술 맛인데 되게 진짜 맛있는 술 맛? 또 안주랑 너무 잘 어울린다.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술집에서 하이볼 이걸로 판매해도 되겠는데? 아, 아, 마지막 하나만. 아, 진짜 조금만 먹으려 했는데. 아, 진짜 한 10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진짜 밑잔 하나도 안 따르고 다 마셨습니다. 저는 딱 여기까지만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안주도 없어요. 진짜 많이 먹었는데요? 한 캔 먹을 것 같은데 하면 두 캔 사야 될 것 같아요. 두 캔 먹을 것 같은데 하면 세 캔 사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만들기도 힘들고 가격도 좀 비싸고 이제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잖아요. 집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진짜 되게 엄청 신기했고 생각한 것보다 진짜 훨씬 너무 맛있었어요.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